형 나랑 좀 비슷한데. 이거 왜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야? 뭐? 내 자켓 주머니에 이거 왜 들어있는 거야? 뭐 마스크? 어, 너 차라고 오늘. 너 오늘 조용해야 되니까. 저거 좋아요? 게임 이겼다. 좋아요. 물티슈 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리미티션인데 세트 이름 70이잖아요. 이거 소주 살 때 같이 나오는 거 맞죠? 아닌데 무기철 씨 건데? 그냥 제 거, 제 신발이에요. 장난 한번 쳐봤고 현유의 댄싱 머신 은영 씨가 고스터 쇼 콘서트에서 신었던 신발. 맞네. 맞아. 맞아. 야 이 깔창 노래. 맞았다. 신고신이죠. 우와. 제가 새로 아이템을 좀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옛날에 아이팟 클래식을 다시 한번 오랜만에 쓰고 싶어서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요즘엔 다 무선 블루투스인데 오픈형 이어폰 찾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샀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새벽에 집을 뒤졌는데 찾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 기억해 이거? 이거 비행기 기내에서 파는 거잖아. 맞아. 나도 찾으면 있을 것 같아. 나 집에 다 있는데. 형 너무 좋아. 좀 선 있는 느낌. 여기 진짜 불편해. 형은 아니야 불편해. 아니 좋아. 시대가 변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요즘에 레트로로 가잖아. 다시. 잠깐의 추억팔이일 뿐이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팬들이 우리 추억팔이 하는 것도 잠깐의 그거래요 여러분. 추억팔이는 잠깐이지 미래는 영원할 거고. 아니죠.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형 그거 해봐요. 함께 펼쳐진 우리의 미래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이거 한번 해봐. SPTI. 친구와 약속이 취소됐을 때 나는 뭐야? 다른 친구한테 나오라 한다. 올 게이드 혼자 집에서 듣는 거.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올 게이드? 어. 사람이 많이 길거리 넘어질 때 나는 아이씨 아파 뭐야? 괜히 큰 소리 친다. 아이고 쓱 참고 가던 길. 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야지. 형 나랑 좀 비슷한데. 교배까지 할 때 나는 무임승차 꺼져. 사정이 있겠지. 무임승차 꺼져. 그렇지 그렇지. 과연 이특 씨는 반건조 오징어 오징어 쇼다리. 시크하고 건조하지만 내 사람에겐 쫀득이겠지. 그래 내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싫고 간섭이 너무 싫어요. 할 말 없으면 대화 종료해요. 굳이 이어갈 필요가 있나? 맞아. 형과 같은 유형이 16%가 있어. 아 너무 많다. 저 참고로 2%였어요. 아 그래? 나 예전에 했을 때 이거 아니었었어? 아 그래? 어. 이런 테스트에 의지하면서 살지 말라고. 에휴 이특이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시대가 낳은 시대의 이단아 이특 씨였습니다. 자 좀 시켜주세요. 조용한데요? 다 조용한데요? 너무 조용한데요? 거기 왜 계세요? 자 지금부터 슈퍼주니어 영화들의 전개 슈즈의 만찬 2020 슈퍼주니어의 선택 진행을 맡은 슈퍼주니어 여러분 오늘 네, 그런 실수는 귀엽게 그거 말고 그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스타킹에서 호동형한테 저기요 저기요 했는데 호동형이 예성 예성 최악이었어요. 그거는 최악이었어요. 그때부터 그거는 예능에 울렁증이 생길 뻔했어요. 요질로 이게 방송이 되나? 저는 그만큼 우리 엘프분들, 우리 슈퍼주니어는 가족을 넘어섰어요. 지금 당장 뭘 벗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시 믿고 보는 방송 저희 슈퍼주니어 퇴근하겠습니다. 네, 퇴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